그리고 딥러닝은 특히 여러 가지 기법들이 수학적인 증명을 통해서 도출됐다기보다는 이렇게 하면 이러이러한 점에서 좋지 않을까? 제한된 것들이 많거든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유튜브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허페나임이라고 합니다. 박사 졸업하고 삼성전자를 좀 다니다가 교육에 뜻이 생겨가지고 현재는 강의에 완전 집중하고 싶어서 본격적으로 교육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됐습니다. 유튜브는 박사과정 하면서부터 시작을 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강의력을 증명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. 그리고 딥러닝 혼자서 공부해보셨다 하는 분들이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여기서 조금, 저기서 조금 이렇게 공부하시다 보니까 뭔가 어디선가 들어보신 것들은 많은데 이게 점점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연결이 잘 안 되고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정말 열심히 고민하고 만들어온 이 강의의 커리큘럼 쭉 따라보시면 굉장히 논리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으니까요.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. 먼저 챕터 1에서는 기초 수학을 다루는데 로그 함수가 뭐더라? 어떤 성질이 있더라? 미분이 정확히 뭐더라? 이런 식으로 들어는 봤고 배웠었겠지만 좀 확실히 개념을 다잡고 싶으실 때 보시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챕터 7에서는 인공신경망이 가지는 고질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고 그것들을 완화해줄 수 있는 기법들에 대해서 쭈루룩 나열해드립니다. 챕터 7의 내용은 특히 면접 같은 데서 많이 물어보니까요. 이번 기회에 싹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딥러닝은 특히 여러 가지 기법들이 수학적인 증명을 통해서 도출됐다기보다는 이렇게 하면 이러이러한 점에서 좋지 않을까? 제한된 것들이 많거든요. 그래서 여러 가지 비유들을 통해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. 이 수업을 다 들으신 여러분들이 스스로 비판적인 사고를 통해서 아주 그냥 바닥까지 이해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을 이 수업을 통해서 키우시는 거예요. 꼭 마지막까지 저와 함께 완강하시고 레벨업 하시기 바랍니다.